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여가위 간사 맡고 있는 신현영입니다. 오늘 젠버리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여가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젠버리 파행에 현 정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여가부 장관의 인사 조치 그리고 여가부의 기능 정상화 재건을 위한 정부 역할을 촉구하려 합니다. 또한 젠버리의 부실 준비 운영 검증을 위한 국회 자료가 지금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여가부 그리고 조지 뒤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원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 속에 세계의 젠버리 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부심을 기다렸을 국민들께 실망과 부끄러움을 남긴 채 젠버리 대회는 끝났습니다. 국회 일원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제는 부실 운영과 파행의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회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젠버리 대회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제 행사입니다. 세계 젠버리 특별법에서는 젠버리 조직위원회 설립인가, 조직이 자금 차입, 젠버리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서 승인 및 결산 보고 등 대회 준비에 관한 모든 행정재정적 절차 권한을 여성가족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젠버리인들과 국민들이 주목한 국제행사의 주무관청 수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목표로 임명된 장관이었기에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이러한 수장 밑에서 어디까지의 권한을 다할 수 있을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성가족부와 조직위원회 구성원들은 매일매일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영국, 미국 젠버리단의 조기 태용한 사유는 열악한 위생, 음식, 폭염 대책, 의료 서비스 문제였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폭염이나 폭우 대책, 해충, 방역,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역내 프로그램을 다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젠버리 문제 없다, 폭염, 폭우 대책 다 세워놨다고 호언장담했던 김영숙 장관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올해 5월 국회에서 제기한 폭우, 폭염 등의 대비를 위해 긴급 예산 증액 요청마저 단호하게 거절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은 젠버리 개영을 앞둔 6, 7월이 돼서야 뒤늦게 침수 대비를 위한 이동형 간이 펌프차 임대, 텐트 플라스틱 임차, 침수 방지 쇠석 포장 등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짓 언행과 체계적이지 못한 준비였으니 행사의 파행은 명약관하였습니다. 개영 첫날부터 발생한 온열질화 대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참가자들이 온열질환을 호소했으나 클리닉 내 의료진들의 3교대 근무 체계는 무너졌고 의약품 등의 수요 예측 실패로 원활한 의료비품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폭염 우려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해 첫날부터 우왕좌왕하며 보건의료 대란을 야기시켰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위생관리 용역 인력도 고작 70명으로 설계해 행사 기간 중 공무원, 자원봉사 등 연인원 4천여 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최한 국제 행사의 부실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 대응만 보아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행사에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문제를 적극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잼버리 영진에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경미한 일이라 보고받았다는 해명에 그쳤습니다. 이 이외에도 잼버리 기간 내내 계속된 유체이탈 화법으로 논란에 더욱 불씨를 지핀 장관,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로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불가능했던 장관의 무능의 극치,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폭염 대책, 화장실, 샤워장 등 유생 문제에 대한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에 한 현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잼버리 파행 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깊이 새겨 무능하고 현실 감각 없는 인사를 여성가족부 수장으로 앉히고 국제행사가 파행에 이를 때까지 장관의 직무유기를 방관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함께 협조해 주신 덕에 잼버리 행사를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무부처를 비롯한 현 정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검증 시간입니다. 다음 주 여성가족위원회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잼버리 행사 부실 운영 실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요청 자료임에도 야당 의원실에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여당 의원실에는 제출되어 바로 언론 플레이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저질러놓고 진심된 사과 한마디 없이 장관실에 숨어있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 부처 모두 국회의 공정한 검증을 위해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잼버리 파행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둘, 무능한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 여성가족부 기능 정상화 재건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셋, 잼버리 부실 준비 및 운영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회 자료 요구에 협조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은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의 원인을 촘촘히 밝히기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